안녕하세요, 인시입니다. 저는 일본에 살고 있는 직장인이고요. 2022년 4월, 그러니까 약 1년 4개월 정도 전부터 이제 일본에서 회사원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제 일본에서 한달 생활비 얼마 정도 나가냐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1년 4개월 일하는 동안 워낙 변칙적이게 돈을 쓴 달이 있어가지고 그 달은 좀 제외하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그런 달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제가 하도 이제 여행도 많이 다니고 이제 다른 거 끊고 이래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갑자기 돈이 확 나간 달들이 좀 많거든요. 한국도 지금 벌써 갔다 온다고 세번 정도 갔다 왔는데 그때 이제 비용도 포함하니까 많이 돈을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행 한국을 간 거나 아니면 이제 국내 여행이라도 다른 여행을 간 거, 그런 거 제외한 달, 그런 게 없는 달에 대한 수익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왜냐면, 물론 여행을 간 것도 제가 쓴 돈이긴 하지만, 뭔가 일반적인 회사원이나 직장인들은 얼마를 쓸까라는 주제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행을 간 거거나 아니면 저희 집에 돌아간다고 한국에 갔다 왔던 그 비용들은 제외한 달을 한번 선정해 보겠습니다. 돈을 꽤 항상 많이 썼었네요. 자, 2023년 3월 달입니다. 2023년 3월 달의 내역을 공개하겠습니다. 짜란! 이제 총 소비한 금액은 118만 5,540원이 되겠네요. 지금 환율이 많이 떨어졌긴 한데, 엔화가. 근데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제로를 하나 더 붙일게요. 알겠죠? 식비로는 55만 원, 교통 차량에 36만 원, 그리고 주거에 19만 원, 그리고 건강에 3만 7천 원, 그리고 통신비에 3만 원, 문화생활에 만 원을 쓰게 되었습니다. 먼저 식비부터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식비는 대부분 이제 보시면은 기숙사나 마트나 스타벅스, 로손. 그냥 거의 편의점을 들린 것 같아요, 맨날. 편의점이거나 아니면 마트였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달에 외식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외식을 다섯 번 했습니다. 이 달은 진짜 제가 많이 외식을 하진 않았네요. 그러니까 주에 한번 정도의 꼴로 외식을 했고, 나머지는 다 마트나 편의점 음식으로 해결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달은 제가 소비가 적은 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원래는 이거보다 더 많이 씁니다. 식비도 더 많이 나가요. 이렇게 썼는데도 55만 원이 한 달에 식비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통 차량은 지금 36만 원이 나왔는데요. 이 36만 원 중에서 절반은 또 식비로 나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면 이 당시에 신칸센으로 가가지고 친구랑 오사카에서 밥을 먹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이제 신칸센을 타고 갔을 때 제가 신칸센 쓴 비용의 반을 친구가 내줬거든요. 그 음식값으로. 그래가지고 이 반은 거의 식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비용 빼고는 14만 원을 교통비에 일반적으로 썼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교통비가 제가 한국 살 때는 거의 5만 원? 한 달에 5만 원 정도 나왔었는데 여긴 거의 3배 가까이 나오죠. 역시 비싸요, 비싸. 그리고 이제 주거 통신으로는 제가 기숙사에 살고 있거든요. 기숙사 비용이 2만엔, 2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주거 비용이 일본에서 생활하는데 되게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월급의 거의 3분의 1 이상이 주거비로 나간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3분의 1도 아니고 더 나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근데 저는 다행히도 기숙사에 살고 있기 때문에 2만엔 빼고는 나가는 비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통신비 같은 경우에는 저거는 라인 모바일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일본에서는 그나마 저가로 사용할 수 있는 저가형 통신이거든요.
라임 모바일은 이제 소프트뱅크 회선을 사용해가지고 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27,000원. 그리고 플러스 한국의 번호를 살려놔야 되기 때문에 한국 번호 살리는 비용으로 2,200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생활은 유튜브. 유튜브 값이에요. OTT 값이네요. 유튜브로 한 달에 10,000원 정도, 1,450원 가량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달은 118만 원을 사용했네요. 이게 정말 적게 사용한 달이고, 사실은 평균치로 따지자면 더 많아요. 대체적으로 한 달에 180만 원 정도는 쓰지 않을까 싶은데, 이달에는 진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식비도 이 정도면 평균이긴 하죠. 근데 그런 거 말고 문화생활에 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문화생활을 했다, 미술관에 갔다, 수족관에 갔다.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최소 5만 원 이상이겠죠? 5만 원 이상 더 플러스가 될 것이고, 옷을 구입을 하였다 그러면 진짜 최소 10만 원 이상은 쓰잖아요. 아무리 못해도. 그래서 거기에 플러스 알파 10만 원 이상이 들 것이고, 그리고 한번더 여행을 가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상상도 못할 만큼 이제 가격이 돈이 더 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숙사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단돈 20만 원밖에 들지 않지만, 일본에서 보통 생활을 하신다면 집 가격만 해도 거의 80만 원은 넘는 집에 사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좀싼 지역에 간다고 해도 월세 60만 원 정도의 집에 산다고 해도 이제 수도세, 전기, 가스 그런 걸 사용하게 되면은 결국 뭐 80만 원 정도가 평균이라고 저는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돈을 모으기에는 진짜 어려운 구조다. 초년생 임금이 진짜 진짜 작거든요. 대기업을 들어가도 작은 거는 마찬가지예요. 한국보다는 훨씬 더 적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은 선상에서 비교했을 때는 초봉이 적은 편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으지 못한다는 게 진짜 진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웬만한 직업은 거의 기숙사 제도가 없기 때문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좀 힘드실 수 있어요. 생활하는데 일단 저축은 조금 뒷전으로 두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런 거 말고 만약에 저같이 이런 기숙사 보조를 해주는 곳에 와서 기숙사에 살 의향이 있다라고 하면은 정말 저렴한 걸살수 있어요. 다른 친구 기숙사 같은 거를 확인해 보니까 5,000엔 이렇게 5만 원 정도에 살수 있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물론 그런 데 보면 이렇게 1인실이 아니라 뭐 다인실이라든지, 그리고 뭐 욕조도 목욕탕 시설이 돼 있어서 그런 샤워 시설도 공용이라든지 그런 조금 불편한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 정도의 주방은 공용이지만 화장실이랑 샤워실은 이제 따로 있는 1인실이라 가지고 저는 여기서 사는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튼 근데 그렇게 공용으로 살게 되시면 진짜 진짜 돈을 많이 아끼실 수 있겠죠? 물론 근데 그런 회사들은 술 먹는데 돈을 많이 쓸 수도 있어요. 상사 같은 데가 많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생활한다면 최소 100만 원은 쓰게 된다. 그리고 아마 이렇게 기숙사가 아닌 곳에 생활하시게 되면은 여기서 플러스 한 60만 원 더 더해야겠죠? 그러면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먹고 교통비만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150, 60은 그냥 쓰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저희 회사도 일단 교통비 지원은 돼가지고요. 교통비가 대부분 지원되는 회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통비는 공짜가 되는 경우도 많긴 하거든요. 만약에 이제 정기권을 사요. 이제 매일 여기부터 여기 구간까지는 계속 다닐 수 있다 하면은 평일 말고도 주말에도 친구랑 놀러 간다는데, 그 경로상에, 회사랑 집 경로상에 놀러 가는 그 장소가 있다 하실 경우에는 놀러 갈 때도 교통비가 0원이제는 매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회사랑 이제 집이 가까워가지고 도보로 걷는 비용을 받거든요. 근데 그래봤자 하루에 거의 400원 정도거든요. 그래도 안 주는 것보다는 주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거 다 합치면 그래도 뭐한만원 넘으니까 뭐안 주는 것보단 낫지 하고 그냥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36만 원은 다제 개인 사비로 쓰는 돈이고요. 또 도쿄 제가 가 아니기 때문에 도쿄까지 이렇게 놀러 가면은 도쿄시 뭐 시부야라든지 신주쿠까지 놀러 가게 되면은 꽤나 거리가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더 교통비가 많이 드는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 도쿄 시내에서 생활하게 되신다면 제가 쓰는 것보다는 살짝 덜 쓰실 수도 있지 않을까. 굳이 다른 지역 안 나가시고 번화가 근처에 사시면은 굳이 교통비 나갈 일은 많이 없을 것이다. 나머지는 회사에서 다 내줄 거니까. 회사 통근하는 비용은 회사에서 내줄 것이니까. 아무튼 이상입니다.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지출 얼마나 할까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해소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상. 빠이빠이.